플러스 3일 때 이 48만 조식키는 M값을 보여주세요. 그러니까 이게 지금 2부터 출발해서 어렵게 느껴진 건데 그러면 차라리 이 K가 1부터 출발하게 만들어보자. 자, 얘는 일단 요거 쓰고 시작할게요. 시그마 K는 2부터 M까지 이 K 플러스 1 집어넣어주면 여기가 이 K 플러스 1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써질 거란 말이에요. 여기 2K 마이너스 이렇게 써진다는 건데 방법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. 그냥 M1까지 합을 다 구한 다음에 첫 번째만 빼도 상관없어요.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자 얘를 1로 만들고 싶으면은 K 마이너스 1을 뭐 T 이렇게 둬버리는 거죠. 이렇게 하면은 2 넣었을 때 바로 1부터 출발하는 애가 나오는 거니까 T는 1부터 출발하는 항이 됐을 것이고 대신에 이제 N도 이렇게 바뀝니다. 여기에 이제 K 대신에 t 플러스 1로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 2t 플러스 2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거죠. 이렇게 써주면 2분의 m 마이너스 1까지 합이니까 자연수합되는 거라서 이렇게 될 거고 m 마이너스 1 이게 48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거예요.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?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이 상태에 가고 싶으면 그냥 첫 번째 항부터 돌려. k는 1부터 m까지 2k 마이너스 1 하자는 거지. 거기서 첫 번째 항이 몇이냐면 없는 첫 번째가 내 혼자 나온 거 아니야. 첫 번째는 1이라서 1만 빼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. 근데 이게 뭐냐면 m제곱입니다. 왜냐면 홀수들을 m개 더하는 거니까 이게 48이란 거라서 m제곱은 49가 될 거고 그럼 m은 자연수니까 7 바로 보이시죠? 방법 두 개만 알고 있어도 돼요. 방법 두 개? 뭐라고? 두 개만 알고 있어도 돼요. 그게 무슨 말이지? 다른 방법? 마지막 1 빼는 거랑 치환하는 거. 아 이거만 알아도 되냐고? 어 상관없지. 아 아니 둘 중에서 근데 이게 편할 때가 있고 저게 편할 때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그냥 첫 번째 빼는 걸로 풀이를 많이 할 거긴 하거든요. 근데 이게 조금 번잡스러울 때가 있어요. 막 5라거나 뭐 4라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뺄 게 많아지기 때문에 그때는 확실히 치환하는 게 편하는 거지. 그 다음에 8번 얘는 분차 수열 a n이 자 이것도 어떻게 봐야 되냐면 등차 수열이라고 했는데 a 2 k 마이너스라는 거는 이렇게 홀수 한들만 이렇게 되고 온 거 아니야, 그죠? 그럼 이 a 2 k 마이너스 1에 대해서 일반한 아, 그 수열의 합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고 당연히 등차 수열에서 홀수 한들만 뽑아도 그건 등차 수열이 유지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. 그럼 내가 이걸 이용해서 A2K-1의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. 우리가 하는 대로 하는데요. 얘가 4기 때문에 이 애는 8N으로 출발했을 거라는 거고 첫 번째 항이 A1인데 여기 1 집어넣어주면 2잖아요. 여기 마이너스 6이라 쓸 수 있겠다, 그죠? 얘는 이제 대신에 홀수항에 대해서 이렇게 써진다는 거고 근데 AN이 애초에 등차수열이라고 했기 때문에 공차가 4라는 거예요. 실제 AN의 공차는. 왜냐면 이거는 두 칸 건너뛰 공차가 8이라는 얘기인 건 거 아니야. 뭔 말인지 알겠지? 이 애들의 지금 일반항을 내가 쓴 거거든? 그럼 요거는 공차, 내가 AN을 생각해보면은 AN이 공차 T라 했을 때 이건 플러스 2G를 위한 나오는 애라서 원래 AN의 공차는 4였을 거라는 거지. 그리고 첫 번째 항은 당연히 그대로 2가 되는 거고 A4랑 A6을 구하랬는데 사실 이것도 2A옵니다. 등차 중앙이 존재하잖아. 사실 이거는 원래 거를 구할 필요가 없어. 왜냐면 A5는 이 일반항으로도 충분히 구할 수 있거든요. 여기에 3만 집어넣어주면 되겠네. 여기 3 집어넣어주면은 24-6이 되는 거라서 계산하면 되겠지. 저기 꺼보자.